한편 LA에서도 교내 총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자는 학생들의 강력한 시위가 펼쳐졌습니다. 현장을 다녀온 이우수 기자와 함께 시위 모습 그리고 콜롬바인 총기 참사 19주기의 상징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이우수 기자, 콜롬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오늘로 19주년인데 이 사건이 미국 사회에 미쳤던 영향이 그 상징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의 개요 그리고 그 의미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1999년 4월 20일 콜로라도주의 콜롬바인 고등학교에서 학생 2명이 총기를 난사해서요. 12명의 학생과 교사 1명을 사살한 사건입니다. 네. 당시 1990년대 이후에 발생한 대규모 교내 총기 참사 사태로서는 굉장히 그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요. 네. 당시 범행을 일으킨 사람은 재학생이었는데요.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리포드라는 사람입니다. 네. 모두 교내에서 왕따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네. 같이 일하던 피자집 뒷편의 주차장에서 파이프 사제 폭탄을 만들어서 도서관에 설치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터지지가 않자 미리 이제 도망 나온 학생들을 사살하기 준비했던 총기로 무차별 사살을 이제 진행한 사건입니다. 네. 당시에는 미국 사회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비교적 안전하고 학업에 매진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의 학교에서 이런 끔찍한 범행이 일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사회적 충격을 줬습니다. 따라서 그때 당시 사건이 마이클 무어의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볼링 포 콜롬바인으로 제작되며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사건이 주는 그런 의미가 참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인데 그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도 교내 총기 참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 우리 학생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워싱턴 포스트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19년간 전국의 211개 학교에서 20만 6천여 명의 학생들이 교내 총격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네.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총격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얘기도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19년간 교내 총격 사망자는 131명, 네. 그리고 부상자의 경우 무려 27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 가해자의 평균 연령은 16살인데요. 네. 교내 총격범 중 10명 중에 7명이 18살 미만의 미성년자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세월이 흘렀지만 교내 총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까지 마련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분석들이 많습니다. 네. 자, 그 통계만 봐도 매우 총기 규제에 대한 필요성, 지금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자, 오늘 미 전역에서 이제 시위가 열렸습니다. LA에서도 시위가 열렸고 현장을 다녀오셨죠.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오늘 전국의 학생들이 일제히 교내 총기를 규탄하자는 강력한 시위를 벌였는데요. LA 경우 이제 시청 앞과 LA 통합 교육구 앞에서 동시에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현장에는 한 2,200여 명의 학생들이 이제 나온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요. 많이 모였네요. 네, 3시간이 떨어진 곳에서도 도보로 이동을 하면서 구호를 외치면서 그렇게 그 시위장에 모이는 모습을 저희가 봤습니다. 네. 이 학생들은 총기 규제가 아주 정말 시급한 문제다. 우리가 지금 총기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학업을 이어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상태까지 왔다는 그런 절박함을 좀 드러내는 그런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네. 그 건 컨트롤이 정말 필요하고 정말 그것 때문에 정말 이런 세이프티가 정말 우리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네. 정말 학생의 안전 그리고 우리 안전이 정말 필요하고 정말 충실히 필요하고 정말 그 안전이 얼마나 그 보호를 정말 받아야 되는지 정말 정부로부터 정말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자, 현장 분위기를 봤을 때 굉장히 학생들의 반응이 격앙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자, 이 19주기를 맞아서 오늘도 또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8시 40분쯤인데요. 플로리다주의 메리언 카운티 오켈라시에 위치한 포레스트 고등학교에서 올해 들어서만 20번째 교내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기타 케이스의 엽총을 숨겨 들어왔는데요, 학교에. 학교에 그 총격을 가한 학생은 이 학교의 중퇴생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또 무슨 불만이 있어서 이제 좀 범행을 벌였다는 것으로 지금 수사당국이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17살의 남자 학생으로 발목에 이제 총격을 부상당하는 걸로 이제 그쳤는데요. 네. 최근 들어 많은 그런 총격 사건에 대한 대응 훈련들이 이루어짐에 따라 교사들과 학생들이 교문에 이제 그 문에다가 바리케이트를 이렇게 치는 방식으로 총격범의 진입을 좀 막았다는, 잘 대처했다는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콜롬바인 교내 총기 난사 사건이 19주기가 오늘인데 이 19주기를 맞아서 또다시 또 비슷한 유형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미국 사회에 이 문제가 반드시 꼭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수 기자였습니다.